강력한 검은콩의 힘. 놀라운 영양과 효능 공개. 안녕하세요. 건강 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오고 있던 검은콩에 대해 어떠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의 이로운 점에 무엇이고, 섭취 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로운 요소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놀라운 영양과 효능에 정보와 검은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이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검은콩 소개. 생육기간이 길어서 10월 말경에 서리를 맞은 뒤에 수확할 수 있고 서리를 맞아가며 자란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합니다. 검은콩, 즉 서리태은 일반 콩과에 속하는 인기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 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특히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식이 섬유 함유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기능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여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 식품입니다. 꼬지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부적합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지방 중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도 함유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네. 검은콩의 영양 프로필 검은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 인산, 칼슘,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른 콩과 식물과 비교하여 영양가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검은 콩은 약 9g의 단백질, 8g의 식이섬유, 2.1mg의 철분, 120mg의 마그네슘, 140mg의 인산, 180mg의 칼슘, 3.5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은콩은 단백질과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아연은 면역력 증진과 세포의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은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혀야 하며 철분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므로 채식주의 및 완전 채식의 귀중한 구성 요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에는 엽산, 망간,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며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은 철분과 칼슘 함량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혈소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신체를 증기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검은콩 요리. 검은콩은 촘촘하고 고기 같은 식감과 순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국찌개, 샐러드, 장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만능 재료입니다. 또한 검은콩 두유, 수프, 버거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정 영양 성분과 요리 용도는 지역, 선호도와 준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요리에서는 검은콩이 주식이며 밥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콩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시아 요리 등전 세계 요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은콩을 다양한 요리에 흔히 사용합니다. 검은 콩은 일반적으로 건조되거나 통조림으로도 제공됩니다. 말린 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려서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검은 콩은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식품이지만 명심해야 할몇 가지 고려사항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콩류와 마찬가지로 검은 콩에는 일부 개인에게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줄이려면 요리하기 전에 말린 콩을 담그고 점차적으로 섭취량을 늘려 소화 시스템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 검은콩은 다른 콩류와 마찬가지로 피트산, 렉틴 등 항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을 담그거나 싹을 틔우거나 요리하는 것은 항영양소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드물게 검은콩을 포함한 콩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가려움증, 두드러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과 같은 더 심각한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넷째, 어떤 사람들은 콩의 특정 성분에 대해 위장관, 민감증을 가지고 있어 복통이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칼륨 수치나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는 개인의 경우, 검은 콩 섭취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검은 콩은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다용도 콩과 식물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면 심장 건강, 체중 관리 및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잠재적인 소화 문제, 알레르기 및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상은 검은 콩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더 많은 맛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 애호가 여러분의 즐겨 찾는 검은콩 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즐거운 요리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이프 매니아 채널